세상에는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들과 개념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개념을 통해 배우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탕후루를 통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탕후루를 만드는 영상을 보고 탕후루가 만들고 싶어서 엄마에게 탕후루를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는 아마도 치우기 귀찮아서 탕후루를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대신 가게에 가서 저에게 탕후루를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바시 캠프에 있으면서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배우는 사람인 이유는 운동할 때 책이나 동영상을 보지 않고 실제로 했을 때더잘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의 사람인가요? 엄마, 집에 가서 꼭 탕후루 만들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